농촌 지역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농작물이 침수되고 과수원이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달성군 일대에는 어제부터 7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옥포읍에서는 밭새 필지 5,000제곱미터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당시 얼은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침에 7시쯤 돼서 밑에 집에 어른이 전화가 와서 비가 왔는지만 논두름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물이 쟁기처럼 와가지고 지금 현 상태에 물이 빠지지도 않고. 고구마 밭과 고추 밭이 침수됐고 밤나무도 밑동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농민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침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10cm 이상 침수됐었습니다. 추석에 맞춰 출하를 하려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예, 자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물이 막 이 무르그증 왔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지금 이게 빠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밑에 둘은 두 군데 무너졌거든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죠. 저쪽에 지금 축대 무너졌는데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또 쌀락하면 내가 올뱅 들겠다. 자두농가는 미리 가지들을 묶어놓아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나무 사이 골을 따라 발생한 침수 피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계속 퍼내보지만 나무가 뿌리채 젖어 내년 농사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제 태풍 대비해서 바닥 청소를 다 했는데 비가 여기까지 차서 찌끄러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수확을 앞둔 대추도 강한 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등 낙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민들은 태풍에 미리 대비한 덕에 그나마 이 정도 피해로 그친 게 다행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